안녕하세요. 타협도바이입니다. 옥상에서 20일 무를 방울 이거 아시죠? 적색무. 적색무인데 이렇게 제가 농사 져 가지고 지금 한 20분 절여 가지고 잘라서 준비를 해 놨습니다. 이렇게 아주 예뻐요. 속에는 빨 하얀 무하고 똑같은데 야들야들하고 맛있어요. 뭐 여기다가 이제 제가 양념을 하려고 오이 한 개, 옥상에서 딴 거예요. 오이 한 개하고, 당근은 안 넣고, 이거. 양파 한 개. 그 다음에 비트. 비트 좀 썰어 놓고요. 색깔 내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소금을 짭짤하게 절여놨어요. 누슈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절여놨어요. 고독고독고독하게. 그냥 하면 물로인데, 짭짤하게 소금을 넣고, 그리고 생강하고 마늘. 이렇게 해가지고 슈가랑 같이 설탕이랑 같이 이렇게 절여놓으면은 아주 아작아작하고 끝까지 무르지 않거든요. 그리고 제가 담은 며실청 이거 한 4-5년 된 거예요. 좀 넣고 이 정도만 넣을 거예요. 슈가를 넣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멸치 액젓을 좀 넣을 겁니다. 요만큼. 네. 이렇게 섞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린 청양고추, 3개. 여기 이제 양념하는 게 끝이라고. 이게 간단해요. 근데, 소금에다 핵심은 소금에다 이빨 절여야 돼. 이렇게 얘도 한 20분 절인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부어요. 이제 이렇게 붓습니다. 물을 헹궈서 넣고 부으니까 밀가루 풀을 써야 돼요. 그래야 맛있게 감칠맛이 나거든요. 헹궈주고 알뜰하게 깔끔하게 이렇게 헹궈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 부었어요. 풀불. 이거 2000ml짜리 두 병을 넣을 거예요. 자체가 연해가지고 무 이파리가 이렇게 쌈채로 먹으면 너무 상추처럼 부드럽고 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섞으는 거예요. 물 좀 더 부어야 되겠네요. 국물을 좋아해가지고 짜박짜박 해내다가 지금 더 넣게 넣을 거예요. 밥을 말아먹고 국수 말아먹고 그런 거 좋아하니까. 오, 3병 들어가네요. 2000ml, 6L. 오, 3개가 들어가요. 이 통이 커가지고 기뻐가지고. 오, 엄청 들어가네. 여기에는 제가 새우젓을 안 넣어요. 굵은 그 좋은 천일염을 이렇게 절여놓으면 간이 돼가지고 맛있답니다. 시원하고. 오, 간이 많네.
그리고 소금을 조금 더 넣을게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담가 먹어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